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나쁜 엄마 2화 재밌게 보셨나요? 초반이지만 연출, 연기, 스토리까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시청률은 터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 작품은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나쁜 엄마 2화의 시작은 최강우와 진영순의 과거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식에는 최강우가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영순의 공부에 대한 압박을 견딜 수 있던 시기였겠죠.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유는 1편에서 나왔습니다. 수능날 이미주가 사고를 당해서 최강호는 시험을 못 치르게 되었죠. 그런 최강호를 진영순은 매우 꾸짖었고 최강호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해버립니다. 저도 1화에서 놓쳤다가 홈페이지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인데 진영수는 최강호의 공부를 감시하기 위해 최강호의 방문도 뜯어내버린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강호는 그런 심한 압박 속에서도 꾹 참고 공부를 해왔는데 수능날 여자친구 이미주가 다쳤는데도 시험 이야기만 하는 진영순에게 큰 실망을 하였죠. 또한 최강호의 생각으로는 왜 엄마 마음대로 본인의 인생을 판검사로 정해놓고 숨막히게 못살게 했는지 화가 났을 텐데요.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빠가 어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진영순이 자세하게는 말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진영순은 그런 한맺힌 인생에 있어 아들 최강호만큼은 힘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아버지처럼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고 또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에 따라 아들에게 많은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랬지만 오해를 해버린 아들 최강호였습니다. 진영순은 최강호에게 너가 판검사가 되면 이 나쁜 엄마한테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강호는 진짜 판검사가 되어 힘이 있는 속물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부터는 최강호의 웃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식도 마찬가지고 작품의 메인 포스터에도 진영순과 함께 있을 때는 웃지 않았죠. 최강호는 진영순을 점점 멀리합니다. 핸드폰의 이름 저장도 엄마나 어머니가 아니고 조울이라고 저장해놨죠. 조울이는 진영순의 마을 이름입니다. 이것만 봐도 최강호가 엄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죠. 현실적으로 나쁜 아들 최강호의 심정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좋은 아들 최강호로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만약 최강호가 진영순에 대한 증오가 극도로 심했다면 핸드폰에 더 안 좋게 저장해놨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마을 이름으로 해놨다는 것은 언제든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과로만 보면 비록 안 좋은 사고 때문이었기는 해도 최강호는 조우리로 다시 가게 되었고 엄마 진영순의 사랑을 받으며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일종의 복선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좋은 아들의 모습을 보이겠죠?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